2024년 3월 18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최근 푸틴의 당선은 87.3%라는 득표율로 물표를 받으며 이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러한 득표율이 푸틴이 출마했던 그동안의 대선 중 가장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푸틴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특히 푸틴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조항을 회피하고자 2008년에 총리로 내려왔다가 사실상 대리인이자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를 밀어내고 2012년 대선을 통해 다시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과거 소련의 스탈린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이뤄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고 5선에 성공한 푸틴은 다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2030년을 넘어 84세인 2036년까지 종신집권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세계에는 푸틴의 집권기간을 능가하는 현역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왕족을 제외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했던 르완다의 폴 카가메는 202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23년 11개월 8일째 권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던 2000년 5월 7일보다 15일이 더 앞섭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부통령 잼 시절부터 이미 군대를 장악하고 정부의 권력을 통제해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독재는 독재지만 그는 과거 르완다 내전을 종식시켰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관심을 둬 그의 재임 기간 경제가 급성장해 권력이 공고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 번의 대선을 치렀는데 2003년 95.1%의 득표율을 시작으로 2017년엔 무려 98.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카가메는 르완다를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 2050을 발표하며 야망을 보였습니다.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는 지부티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입니다. 1999년 5월 8일에 취임해 현재까지 24년 10개월 12일 동안 대통령의 직위를 맡고 있는 것인데 푸틴과 비교했을 땐 11개월 29일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돼 1999년 대선에서 그는 74%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재임 기간 4번의 대선을 치르며 권력을 연장했는데 특히 2005년엔 믿기 힘든 100%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겔레의 득표율을 두고 국내외에선 부정선거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의 권력 주변의 주요 직책은 가족과 가문이 맡고 있는데 권력의 쏠림 현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처럼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와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겔레의 권력은 아직까진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과 함께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벨라루스의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루카센코는 실제 푸틴보다 더 오랜 기간 집권 중입니다. 그는 1994년 7월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1차에는 45.8%, 2차에는 80.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돼 29년 8개월 동안 벨라루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비교한다면 5년 9개월 17일 먼저 대통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권 이후 벨라루스는 서방과는 고립된 대외관계를 보였고 반대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존도를 높였는데 자국 통치에서도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입법과 사법을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루카센코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지원 등 국가 전체가 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집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는 집권 이후 6번의 대선을 치르며 권력을 연장했는데 2001년 대선을 제외한 모든 대선에서 80% 이상의 득표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이사이아스 아프에르키는 1993년 에리트리아가 독립을 달성했을 때 그해 5월 24일 국회에 의해 대통령이 된 이후 30년 9개월 25일 동안 에리트리아에서 유일한 대통령으로 재직 중입니다. 푸틴보다는 6년 11개월 13일 더 오래 권력을 장악 중입니다. 독립을 했음에도 동시에 시작된 그의 통치로 인해 에리트리아는 북한과 비슷한 최악의 국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와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국가 예산도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자신의 의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건 선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장기 집권은 거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했지만 2010년 그는 30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라고 답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오랜 기간 권좌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11월 16일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31년 4개월 4일 동안 타지키스탄에서 최고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푸틴보다 7년 5개월 21일 더 오래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일당제를 통해 반대파를 제압하고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며 부패가 만연한 타지키스탄에서 개인 숭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의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이 짙지만 그는 가장 최근인 2020년 대선에서 92.1%의 득표율을 기록해 권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러한 타지키스탄은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어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1989년 8월 6일부터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인 라흐바르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단순 정부 수반에 그치는 수준이고 실제 이란의 모든 권력은 국가의 원수이자 군대 총사령관인 그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라흐바르가 종신직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기준 그는 34년 7개월 14일 동안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데 푸틴보다는 10년 9개월 1일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위에 군림하는 그는 대통령 인준을 포함해 주요 요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법률의 거부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의 마음대로 이란을 바꿀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디아민이 우간다를 최악으로 몰고 간 이후 우간다에서는 1986년 1월 26일부터 요엘이 무세베니가 38년 1개월 23일 동안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보다는 14년 3개월 11일을 더 길게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 무려 6번의 대선을 치렀는데 앞선 사람들과 달리 득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6선에 성공한 그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상대 후보였던 보비 와인은 가택연금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21년 대선은 투표용지 추가부터 전국의 투표소 중 409개 투표소의 투표율이 100%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불러왔는데 특히 100%의 투표율을 기록한 409개의 투표소에서는 무세베니의 득표율이 95.8%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2021년 대선의 총 득표율이 58.6%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6선에 성공했을까는 의심스럽습니다. 군 출신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콩고 공화국의 드니사스 응게소는 현재 39년 11개월 13일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직으로서 그는 푸틴보다 16개월 1개월 1일을 더 집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게소는 쿠데타 이후 1979년 2월 8일에 대통령에 취임해 3번의 임기를 보낸 뒤 1992년 대선에선 3위로 물러나 13년 6개월 20일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 1997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번의 대선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추가로 26년 4개월 24일 동안 대통령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권력에서 그에겐 해외 원조 자금과 정부 예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부터 가족들의 무분별한 사치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홀비아는 7년간의 총리를 역임한 이후 1982년 11월 6일 대통령에 취임해 카메룬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이는 41년 4개월 14일이고 푸틴보다는 17년 6개월 1일 동안 최고 권력을 유지한 셈입니다. 최초 그는 일당제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당제를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당제 도입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그중 최고 득표율은 무려 92.6%를 기록했습니다. 믿기 힘든 득표율로 인해 그는 대선을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공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헌법에서 대통령 연임 조항을 삭제했고 반정부 인사를 탄압해 경쟁자를 없애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은바소고는 적도 기니에서 1979년 8월 3일부터 대통령으로 재임 중입니다. 44년 7개월 17일간 대통령인 셈인데 푸틴보다는 20년 9개월 4일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족을 제외하면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등 철권 통치로 매우 권위적이고 국민의 인권을 바닥으로 내몰았으며 권력 남용과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도기니는 석유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는 그를 비롯해 그의 일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격적인 건 그가 치른 대선 결과로 매번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간 여러 번 쿠데타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